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할게요. 플레이를 눌러요. 메모지가 보여요. 이것을 메모지라고 해요. 메모지가 많아요. 메모지가 초록색이에요. 오! 이 메모지는 여기에 맞아요. 띵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메모지에 줄이 있어요. 메모지에 줄이 그려져 있어요. 줄을 이어야 해요. 줄을 이어야 해요. 그러면 오! 띵 소리가 들렸어요. 이 메모지를 여기에 둬요. 보세요. 줄이 이어져요. 그러면 네! 보세요. 이 메모지와 이 메모지 그리고 이 메모지의 줄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 메모지와 이 메모지도 이어야 해요. 네. 보세요. 이 메모지의 줄과 이 메모지의 줄이 이어져요. 이 메모지부터 이 메모지까지 줄이 이어졌어요. 줄을 계속 이어야 해요. 네. 아니에요. 이 메모지를 여기에 둬요. 네, 맞았어요. 줄이 이어졌어요. 여기도 줄을 이어야 해요. 이렇게? 네, 맞았어요. 줄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메모지를 놔요. 줄이 다 이어졌어요.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어요. 이 그림에는 열매가 두 개 있어요. 이 그림에는 열매가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그리고 이 그림에는 이 열매가 네 개 있어요. 그림 옆에는 핀이 있어요. 이것을 핀이라고 해요. 이 핀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 핀은 남색이에요. 이 핀은 분홍색이에요. 보세요. 이 분홍색 핀은 한 개 더 있어요. 그리고 분홍색 핀이 하나 더 있어요. 분홍색 핀이 세 개 있어요. 보라색 핀도 여러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있어요. 보라색 핀이 다섯 개 있어요. 남색 핀은 네 개 있어요. 그리고 분홍색 핀도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핀은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핀을 들어요.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열매가 한 개 있었어요.
노란색 핀도 한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꽂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분홍색 핀은 두 개 있어요. 이 그림에도 열매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분홍색 핀을 들어서 열매 위에 꽂아요. 분홍색 핀을 한 개 더 들어서 열매 위에 꽂아요. 네, 맞았어요. 이 그림에는 열매가 다섯 개 있었어요. 그리고 보라색 핀도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 핀을 이 열매 위에 꽂아요. 보라색 핀을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두 번째 보라색 핀도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세 번째 보라색 핀도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네 번째 보라색 핀도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마지막 보라색 핀이 남았어요. 마지막 보라색 핀을 들어서 여기에 꽂아요. 네, 맞았어요. 자, 그림이 두 개 남았어요. 이 그림에는 열매가 네 개 있었어요. 남색 핀도 네 개 있어요. 그러면 남색 핀을 이 열매 위에 꽂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꽂았어요. 맞았어요. 마지막 그림이 한 개 남았어요. 이 그림에는 열매가 세 개 있었어요. 그리고 분홍색 핀도 세 개 남았어요. 분홍색 핀을 열매 위에 꽂아요. 마지막 핀도 여기에 꽂아요. 짠! 다 맞았어요. 이것은 달력이에요. 이것을 달력이라고 해요. 달력에 1일부터 31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달력 옆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여러 개 있어요. 스티커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스티커는 동그라미예요. 이 스티커는 별이에요. 이 스티커는 꽃이에요. 그리고 이 스티커와 이 스티커도 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줄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스티커를 달력에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줄 모양은 1일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0일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별 모양은 3일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2일에 붙어 있어요. 이 꽃 모양도 4일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3일에 붙어 있어요. 1일과 10일은 9일 차이예요. 9일 차이예요. 3일과 12일도 9일 차이예요. 그리고 4일과 13일도 9일 차이죠. 그러면 12일부터 9일 이후는 21일이에요. 그러면 별 모양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요. 오, 맞았어요. 띵 소리가 들렸어요. 네, 12일과 21일은
9일 차이예요. 그러면 21일부터 9일 이후는 30일이에요. 별 스티커를 30일에 붙여요. 네, 맞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요. 꽃 스티커가 4일과 13일에 붙어 있었어요. 13일부터 9일 이후는 22일이에요. 꽃 스티커를 22일에 붙여요. 맞아요. 그리고 노란색 꽃 스티커는 6일에 붙어 있어요. 6일부터 9일 이후는 15일이에요. 15일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요. 15일부터 9일 이후는 24일이에요. 여기에 붙여요. 네, 맞았어요. 이 보라색 스티커도 붙여요. 8일부터 9일 이후는 17일이죠. 별 스티커가 아니라 꽃 스티커를 들어서 17일에 붙여요. 17일부터 9일 이후는 26일이에요. 여기에 붙였어요. 자, 줄 모양이 남았어요. 이 줄 모양은 1일과 10일에 붙어 있어요. 10일부터 9일 이후는 19일이에요. 19일에 이 스티커를 붙여요. 19일부터 9일 이후는 28일이에요. 28일에 이 스티커를 붙여요. 네, 맞았어요. 아, 그리고 보세요. 1일에 분홍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10일에 보라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19일에는 분홍색 동그라미가 붙어야 해요. 네, 맞았어요. 28일에는 보라색 동그라미를 붙여요. 네, 맞았어요. 자, 마지막 스티커가 남았어요. 이 스티커는 5일에 붙어 있어요. 5일부터 9일 이후는 14일이에요. 14일에 이 스티커를 붙여요. 14일부터 9일 이후는 23일이에요. 이 스티커를 23일에 붙여요. 네, 다 했어요. 책이 보여요. 책이 아주 많아요. 책이 분홍색이에요. 이 책에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달라요. 그리고 책의 높이가 달라요. 이 책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일 높아요. 네, 높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제일 높은 책을 들어요. 들어서 제일 왼쪽에 놔요. 그 다음에 높은 책을 들어요. 들어서 옆에 놔요. 그 다음으로 높은 책을 들어요. 들어서 옆에 놔요. 책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 책을 들어요. 들어서 옆에 놔요. 그리고, 그런데 이 책의 높이가 이 책과 똑같아요. 책의 높이가 똑같아요. 이 책도 제일 높이가 높아요. 이 책을 들어서
옆에 놔요. 이 책도 여기에 둬요. 그리고 이렇게 책의 높이를 맞춰요. 책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책을 계속 움직여요. 이 책들을 이렇게 둬요. 이게 아니에요. 책을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책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러면 책을 들어요. 들어서 제일 오른쪽에 둬요. 제일 왼쪽의 책과 제일 오른쪽의 책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책도 들어서 여기에 놔요. 책의 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높이를 계속 낮아지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낮아져요. 여기도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낮아져요. 이 책도 움직여요. 여기에 둬요. 이 책도 들어서 여기에 둬요. 이 책도 움직여서 여기에 둬요. 그리고 이 책도 여기에 둬요. 마지막 두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여기에 이렇게 둬요. 네, 맞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